안녕 곰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뭔가 묘하게 촌스러운 느낌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 쿨톤의 좀 채도가 높은 핑크들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요즘 좀 아이돌 분들이 쿨톤의 맑은 쨍한 그런 룩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룩들이 진짜 이쁜데 아, 왜 내가 하면은 좀 촌스럽고 막 싸우면 싸울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조합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이렇게 생각 들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저세상 촌스러워질 수 있는 핑크 메이크업을 조금 더 쉽게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요 쿨톤 화알모 대체 뭐가 문제일지 일단 문제점부터 찝어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톤인데 제가 전부 다 쿨톤 핑크로 지금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게 핑크라고 해도 다르거든요, 컬러가. 이제 눈은 좀 채도가 낮고 약간 보랏빛이 도는 핑크이고 블러셔는 조금 화사한 그런 핑크이고 립 같은 경우에는 좀 푸시아 빛이 도는 그런 핑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톤만 진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에 입체감이 없어요. 보면은 눈도 그냥 한 톤으로 이렇게 색깔이 올라가 있고 눈썹도 그냥 이렇게 진하게 일자로 뭔가 되어 있고 블러셔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핑크, 입술도 이렇게 입술 라인이 딱 부각이 되는 이런 핑크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화알모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메이크업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시 제가 생얼로 복귀를 하도록 할게요. 슈! 짜잔! 다시 완전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메이크업 룩은 쿨톤 아이돌 분들 중에서도 저는 서윤진님 룩을 참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진짜 메이크업 룩이나 스타일링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윤진님이 웨이크메이크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웨이크메이크 신상 좀 화보를 찍으셨는데 그 룩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룩을 좀 위주로 참고를 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 윤진님의 매력 포인트인 예쁘고 동글동글한 오버립 입술도 한번 집중을 해서 같이 해볼게요. 그럼 일단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봅시다. 제가 지금은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온 상태라서 바로 베이스부터 해줄 건데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쿠션인데 실버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 이 쿠션은 안에는 되게 촉촉한데 겉에는 엄청 뽀송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분들 보시면은 피부가 뽀송뽀송한데 건조해 보이지는 않고 속에 뭔가 수분이 도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부 연출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이렇게 발라볼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좀 쨍하고 맑은 컬러를 올릴 거다 보니까 조금 깔끔하게 베이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뽀송뽀송 피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뽀송뽀송한데 건조한 느낌은 아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일단은 좀 밝히고 싶은 중앙 부분에 살짝 얹어주고 바로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흉터 있는 부분은 이런 리퀴드 컨실러의 이 끝에 묻어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약간 팟 컨실러처럼 사용해주시면은 좀 커버가 잘 돼요. 이런 흉터들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퍼프로 또 밀착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빠르게 좀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어요. 커버 너무 잘 돼. 역시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진짜 내 사랑. 이런 식으로 리퀴드 컨실러 활용해서 중앙 부분 밝혀주고 이런 트러블 자국들도 다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화알몬 곰금이들 잘 따라오고 있죠? 뒤에 꿀팁들 더 많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세요. 브로우도 웨이크메이크의 펜슬 가지고 왔고요. 눈썹은 저는 오늘 일자인데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눕혀서 전반적으로 컬러를 살짝 채워주고요. 모양을 살짝 동그랗게 해주면서 잡아줄게요. 중앙 쪽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제가 아까는 완전 그냥 똑같은 컬러로 진하게 눈썹을 그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좀더 부드러워 보여요. 이렇게 밝다가 살짝 어두워지고 뒤에서는 또 밝아지고 아까보다는 훨씬 입체감이 생겼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쉐딩 해줄게요.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이거는 쿨 컬러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오늘 조금 색감이 쨍하게 올라갈 거니까 쉐딩도 너무 진하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런 밝은 컬러로 너무 진해지지 않게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약간 큰 브러쉬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입술도 좀 예쁘게 살려줄 거라서 여기 입술 밑에도 조금 도톰하게 잡아줄게요. 이것도 너무 강하게 말고 그냥 살짝 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턱 부분도 좀 밝은 컬러 사용해서 해줄게요. 한 듯 안 한 듯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뭔가 확 쉐딩이 들어간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깎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이건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의 하이라이터예요. 일단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에서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빡 올라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피부 결이 좋아 보이도록 하이라이터 범위를 좀 부드럽게 넓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브러쉬로 일단은 살짝 넓게 영역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앞머리 부분도 조금 넓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광대 쪽도 빛나 보일 수 있게 올려줄 건데 이 볼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삼각형 부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아주 예뻐요. 이쪽에 딱 올려주시면은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예인 하이라이터.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이 밝은 부분에 묻혀서 조금만 더 포인트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엄청 작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콕콕 올려주시면 돼요. 얼굴에 점점 입체감이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이번에 웨이크 메이크에서 진짜 대박 신상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아이 팔레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웨이크메이크에서 완전 핫하게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름 시즌으로 딱 두 컬러가 나왔어요. 진짜 쿨톤 분들이 완전 환호할 요 쿨톤 핑크 컬러의 팔레트가 두 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 소리 질러! 쿨톤 화알 못이신 분들은 이런 섀도우를 하나하나 구매해서 색조합하기보다는 이렇게 채도랑 명도가 다양하게 섞여있는 이런 팔레트를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실패 확률이 적거든요. 이게 이제 9호 하이핑크 블러링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이렇게 비비드하고 좀 마젠타 핑크의 컬러가 섞여있는 이런 팔레트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이거든요. 이거는 좀 여름 뮤트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오늘은 약간 윤진님처럼 좀 립이나 이런 느낌의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아이 메이크업은 전반적으로 채도가 너무 강하진 않게 근데 입술이랑은 잘 어울리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 깔아줄 거예요. 저는 보면은 눈에 약간 이런 칙칙하고 노란빛이 많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확 핑크 컬러를 얹으면은 좀 많이 떠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좀 전반적으로 넓게 깔아서 눈가를 좀 칙칙한 걸 밝혀주면서 약간 핑크빛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눈 아래쪽도 전반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그 칙칙한 느낌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컬러로 조금 더 핑크 색감 넣어줄 거예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핑크 컬러가 얹어줄게요. 이거는 아까보다 영역을 좀 작게 해서 내가 딱 섀도우로 하고 싶은 부분만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아이 팔레트는 뭔가 물감처럼 좀 스며드는 느낌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컬러감에 섀도우를 이렇게 차곡차곡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스며들면서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컬러. 이게 이제 포인트 컬러입니다. 이거는 딱 눈 떴을 때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엄청 은은하게 올라가서 갑자기 확 진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언더 쪽은 뒤쪽만 얹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컬러로 조금 음영 잡아줄게요. 이걸로 이제 눈에도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눈 앞쪽이랑 뒤쪽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눈 앞쪽 뒤쪽이 들어가 보이면서 눈이 입체감이 살거든요. 이걸로 언더 삼각존 부분도 같이 채워줍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났죠. 이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밑에도 음영 잡아줄게요. 뭔가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줘요. 제가 봤을 때 쿨톤 분들 이 팔레트 쓰시면 이 컬러 구멍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컬러로 아이라인. 아이라인 그린다 생각하고 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팔레트가 소프트 블러링인데 확실히 딱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하고 이제 밑트임 좀 하시는 거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도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중앙 쪽만 살짝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지가 써져 있는 이 컬러로 애교살을 빡 살려줍니다. 은은하게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애교살 엄청 잘 살아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돌같이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런 글리터들도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컬러를 조금만 포인트로 올려줄게요. 살짝 반짝한 느낌으로 얹어줄게요. 그래서 섀도우는 이렇게 일단은 해줬고요. 이번에 이렇게 신상으로 이 팔레트가 나오면서 기획 세트가 같이 나왔거든요. 기획 세트에는 이렇게 컬러 아이라이너가 들어있어요. 9호 컬러에는 블루 컬러의 아이라이너가 같이 들어있고 제가 오늘 사용한 10호 컬러에는 화이트 컬러 아이라이너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윤지님도 화보에서 이 화이트 컬러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눈에다 포인트를 주셨더라고요. 좀 있으면은 좀 페스티벌도 많고 하니까 이런 컬러 아이라이너 활용해서 메이크업 해보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라이너는 한정으로 증정된다고 하니까 얼른 가셔서 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34,000원인데 런칭 기념으로 24,800원에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레트 2만원대에 이렇게 컬러 라이너까지 주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속눈썹은 좀 아이돌 느낌 날 수 있도록 쫑쫑하게 만들어줄 거라서 이런 가닥가닥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오늘은 조금 아이돌 느낌 나면 좋을 것 같아서 11mm로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6개씩 딱 가닥가닥하게 붙여줬고요. 마스카라로 조금만 쓸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 래쉬 텐션업 마스카라 롱 텐션업 가지고 왔어요. 밑쪽은 제가 지금 속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이 속눈썹들 고정해주는 느낌으로만 쓸어줄게요. 언더 속눈썹도 약간 길어질 수 있게 이렇게 밑으로 쓸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이 정도 가닥가닥한 이런 느낌으로. 아이라인은 제가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라이너인데 뭔가 세밀하게 그리기도 좋고 아이라인 선 딴 것처럼 안 돼서 되게 좋아요. 이걸로 가볍게 정막 채워주고요. 꼬리를 길게 빼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어두운 컬러 이걸로 살짝만 또 풀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 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죠? 깔끔한데 선딴 느낌 안 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이너예요. 블러셔는 이거 사용해줄 건데요. 조금 뮤트한 느낌의 블러셔예요. 그래서 이 섀도우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까 하얼못 버전에서는 제가 같은 핑크 컬러여도 눈이랑 블러셔랑 입이 다 따로따로 놀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컬러감을 맞추려고 조금 컬러가 잘 어울리는 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그래도 잘 어울리죠. 컬러감 있는 이 부분 위주로 터치해서 약간 이렇게 가로로 자연스럽게 블러셔가 물드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빡 올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점점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이섀도우랑 블러셔랑도 좀 잘 어우러지고 채도감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립만 남았는데 진짜 대망의 립입니다. 윤지님 하면은 립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진짜 대박 신상 틴트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원래도 에이크메이크에서 유명했던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인데 이번에 싹 새롭게 리뉴얼이 됐어요.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소비자분들의 좀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장점은 확 올리고 단점은 개선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해요. 기존에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3호, 4호, 8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총 8개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1, 2, 3, 4호는 웜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5, 6, 7, 8호는 좀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고 해요. 저는 일단은 요 6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이거는 되게 채도가 높고 엄청 쿨한 핑크 컬러거든요. 이게 제형이 이렇게 리뉴얼되면서 살짝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입술 색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는 저의 입술 라인을 똑같이 그려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입술 라인을 예쁘게 바꿔서 발라볼 거예요. 저는 밑에 입술은 좀 통통한 편인데 위에 입술이 여기 가 이렇게 좀 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채워서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얇게 얹어서
픽싱이 되기 전에 의향을 좀 변형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조금 바꿔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발릴 때는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발리는데 좀 지나면 이런 식으로 픽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픽싱되기 전에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블렌딩도 엄청 잘 되고 이렇게 입술이 좀 매끈매끈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원래 이렇게 뽀송 매트한 틴트 같은 경우에는 텁텁하고 뭔가 이렇게 각질이 막 자글자글하게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수분감을 좀 머금은 느낌으로 올라와가지고 되게 가볍게 밀착되고 묻어남도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웨이크메이크가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속은 촉촉한데 겉은 뽀송한 요런 느낌? 여기서 입술을 조금 더 변형을 하고 싶으면은 요 팁에 남아있는 걸로 조금씩 이렇게 입술에다가 더 발라주세요. 전 오늘 윤지님의 입술을 속민수 할 거기 때문에 아주 통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채도감이 되게 높고 예쁜 좀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여서 이거는 여름 브라이트 톤 분들 추천. 이렇게 입술을 아주 왕창 키워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로 7호 컬러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플럼피치 도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 비비드 톤이신 분들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입술 안쪽에 발라줄 건데 내 입술 원래 모양 무시하고 내가 키워놓은 입술에 맞춰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 팁으로도 블렌딩 잘 되더라고요. 이 팁으로도 이렇게 블렌딩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 마음에 드는데? 지금 입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궁금이들? 진짜 너무 예쁜데? 이렇게 비비드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6호랑 7호 조합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여름이고 날씨도 더우니까 이렇게 쨍하게 메이크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지님의 점까지 좀 속민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님은 이 밑에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까지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 그러면 일단 머리를 조금만 더 만지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슝! 이렇게 머리 살짝 만져주고 왔어요. 제가 윤지님 화보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머리도 아이돌 느낌 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했는데 어떠신가요? 확실히 아까 그 화알못 느낌이랑은 엄청 다르죠? 이렇게 톤만 좀 맞춰주고 입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면 훨씬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팔레트랑 요 틴트 이번에 이렇게 새로 출시 해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요. 팔레트는 24,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이 틴트는 정가 16,000원에서 할인해서 11,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프로모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은 다들 안녕.